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ICDL 자격증 따기 온라인 에센셜 편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ICDL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지금 듣고 계신 이제 과목의 번수는 이제 일곱 번째 과목이 되는 거고요. 온라인 에센셜이라고 하는 과목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이 ICDL 과목을 쭉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ICDL 준비하시면서 뭐, 네 개를 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하나씩 따시는 분들도 있고, 두개 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이제 온라인 에센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에센셜에 관련해서 첫 번째 강의로는 대체 ICDL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이론 같은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것부터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제 강의를 이 온라인 에센셜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알려드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에센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제 수업은 지금부터 어디까지 갈 건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PT는 두 개로 되어 있고요. ICDL 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써져 있는 말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 각 강의마다 이쪽이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과정과 이론 그리고 실제 모듈인 온라인 에센셜 과정을 소개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폴더에 보시면 샘플 폴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샘플 폴더에서는 이제 부록 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메모장 파일 하나가 있는데 이걸 누르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 파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주의사항 같은 것들 좀 알려드리고 이제 과목마다 팁, 노하우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오늘은 또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좀쓸게또 많겠죠.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ICDL이 뭔지부터 먼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네이버 많이 쓰시니까 네이버 쪽에다가 ICDL이라고 치기만 하시면 사실 이렇게 ICDL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ICDL의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도 있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 보면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로딩이 잘 되겠죠. 네. 바로바로 안 나오네요. 왜 그러죠? 지금 잠깐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기준으로 이 ICDL 홈페이지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ITQ라고 하는 ICDL이랑 비슷한 자격증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아예 이쪽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 생산성 본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이 지금 다 먹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른 데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지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특별하게 요것만 지금 그러는 걸로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는 다른 강의 말씀드릴 때 그때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한번 ICDL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2강쯤에서 제가 잠깐이라도 ICDL에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 보여드리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IC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국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실기형 이제 CBT 시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뭐 과목마다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시험 보려는 그 분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분 만에 시험 보겠다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이제 4, 50분 만에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마다 이제 보통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컴퓨터의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는 컴퓨터 에센셜, 그다음에 온라인 에센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온라인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름으로는 웹 검색 및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게 불과 몇년 전에 좀 이제 과목의 이름이 교체가 되면서 그랬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회원 가입 후에 접수 진행해 주시는 거고요. 보통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국제 자격증이다 보니까
또 주의사항으로서는 또 기출문제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이게 또 왜냐면 보통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시험이 아니에요. 즉슨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과 이제 작업형식 이런 등등의 시험 문제로서 3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80% 이상을 정답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27개 이상을 정답을 맞추셔야 합격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자격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ICDL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또 하나씩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못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보통 이제 ICDL을 시행하는 이제 장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대부분 뭐 경기도나 뭐 서울, 뭐 부산, 뭐 대구 여러 가지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ICDL은 지금 홈페이지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시점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잠깐 보시면은 보통 ICDL 자격증 발급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뭐 스타트 서티파이케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격증은 이제 또 등급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개를 취득했을 때 ICDL 과목 중에 4개를 합격을 하셨을 때 나오는 거고요. 스타트가 없이 그냥 서티파이케이트라 나올 경우에는 모든 모듈을 다 취득했을 때 그리고 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만 뜨게 되면은 그냥 한 개씩만 땄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요즘에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 뭔가 이제 문서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CD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각종 이제 책 관련 서적들이 많아 보이고 보통 이것도 보여드렸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따 뭐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니까는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실라버스라고 해가지고 이 ICDL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출제 기준이 뭔지 같은 것들을 막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도 제가 2강에서 잠깐 또 홈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보시면 이렇게 이거 잠깐 들어가 볼까요? 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없네요. 아, 이런 것들 나오면 되게 좋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험 구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옛날 버전이라서 막그 여러분들이 지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은 옛날 건데 이제 지금 맞추는 형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미지가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런 이미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네, 아쉽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쭉 보시면은 좀더더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ICD 이렇게 뭐 이렇게 시험 일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2017년이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CD 강사 인증도 있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보이시면 되겠죠. 어차피 이제 I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개의 모듈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 첫 번째 거는 사실 이제 여기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요거는 이제 많이 따는 것들이고 보통 웹 검색 및 커뮤니케이션 즉 저희가 이걸 따려고 하는 거죠. 요거 말고 이제 요두 개가 합해서 이제 컴퓨터 에센셜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기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나와 있는 거 있고 버전 같은 것들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사실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45분 시험 보네요.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2강에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45분 시험 진행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난이도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지금부터 배우려는 온라인 에센셜 과목은 사실 최하예요. 난이도가 가장 쉽고요. 사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평균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만약에 내가 컴퓨터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통은 이제 공부 기간은 이제 온라인 에센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기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는 될것 같고요. 컴퓨터 공부를 하지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부 기간 그래도 한 2, 3주를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하신다라는 입장에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공부를 좀 해보시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출제 기준만 봐도 가능할 정도고요. 만약에 없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인터넷 강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터넷 강의죠. 이거 플러스 하면서
교재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사항이 뭐냐면 교재 구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 그러니까 좀 인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까지는 사실 교재가 진짜 정말 잘 나와요. 지금 당장 서점에 쳐도 나올 만하게끔 나오는데, 보통 이제 온라인 에세셜 같은 과목은 많이 안 따요. 그래서 좀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목 설명을 좀 잠깐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과목에서 저희가 지금 배우려는 온라인 에센셜이라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바는 보통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인터넷과 통신 쪽의 용어들, 용어 공부를 꼭 하셔야 하고 그리고 실제 검색하는 작업형,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메일 관련 이제 앱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어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자면은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죠. 디테일한 설명, 웹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관련 학습, 그 다음에 정보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통신과 전자 메일 관련 개념을 잡아주고 기초적인 것들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웹 브라우징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보통 인터넷을 들어가서 설정하는 거, 뭐 즐겨찾기 같은 거 관리하는 거, 뭐 출력하는 거,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보통은 이제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정보를 검색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컨텐츠를 비판하고 설정하고 내가 판단해보는 그런 등의 이제 약간의 윤리적인 학습들, 그리고 저작권에 관련된 용어 공부, 그리고 또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메일, 관련해서 이제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Gmail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캘린더 개념까지도 파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 그리고 간혹 가다 이제 전자 메일, 필수 기능들. 전송, 받는 거, 이제 전체 메일함 관리하는 것들. 이제 첨부하는 것들, 각종 기능들, 학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온라인 에센셜 쪽에서 배워야 하는 실제 과목 설명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정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옳지 않은 걸 고르거나 또는 이제 검색할 때 여기에다가 뭐라고 쳐야지 이런 검색이 뜰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제 버전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잠깐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온라인 에센셜을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들의 버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이트에 소개가 된 걸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이트 소개된 것만. 일단, 인터넷 버전은 보통 이제 익스플로러 8 버전과 11 버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메일 관련해서 학습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아웃룩, 프로그램과 이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Gmail 이제 서비스를 하면, 이건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서비스고, 이거는 MS 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사이트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따는 경우가, 이제 1순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인터넷 쪽에서는 익스플로러 11로 시험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자메일은 이제 Gmail로 시험을 많이들 보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시험을 지금 많이들 치르고 계세요. 근데 보통은 지금 이제 2순위가 뭐가 있냐면 인터넷은 또 익스플로러 8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메일 쪽은 이제 아웃룩과 같이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이제 지금 이렇게 1순위, 2순위 중에 이것만 공부를 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2순위로 공부를 하실 분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익스플로러는 10일로 공부를 하시고, 전자메일 쪽은 Gmail하고 아웃룩을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익스플로러 지원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만든 게 이제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또 이제 익스플로러 옛날 버전인 8이든 사실 익스플로러 11이든 똑같아요. 진짜 뭐 하는 방법도 똑같고 굉장히 화면도 똑같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웃룩과 Gmail은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게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어떻게 짜실지를 잘 고민도 해야 될 뿐더러 이제 어떤 것들이 또 공부를 해야 괜찮은지도 알고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을 좀할 거냐면 보통 지금 저희가 1강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온라인 에센셜 과목 설명을 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강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4강까지는 이제 거기 그쪽 웹 브라우징에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익스플로러 11 버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강에서는요, 아웃룩 프로그램만 다뤄서 여기에 있는 메일과 캘린더를 알려드릴 거고, 6강이 마지막 강의예요. 여기서는 이제 Gmail에 관련해서, Gmail 프로그램에서 이제 메일과 캘린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될 부분은 사실 이렇게 3번 설명과 4번 설명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길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어떤 버전으로 시험 볼지랑 과목 설명, 뭘 배울지들은 제가 또 사이트가 열리면은 바로바로 보여드렸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아주 난감하네요, 지금. 예, 들어가지면 딱 좋은데 말이죠. 그쵸? 이거는 뭐 제가 뭐 지금은 사이트가 안 되니까 뭐 2강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과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으니까 무리하시지는 말고요. 보시면은 옛날 이렇게 온라인 에센셜로 치게 되면 컴퓨터 에센셜 막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보이시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다가 웹 검색 및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치면은 그나마 조금 나와요. 막 인터넷 화면 보이고 그러시죠? 막 옛날에 이걸로 막 하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쵸? 웹 브라우저 사용 막 이런 것들 보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뭐 홈페이지를 추가해라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는 사진으로 알려드리는 게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잠깐 이걸 좀 보여드리면 좋죠. 이건 ICD 쪽에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 뭐 15번 해가지고 관한 사이트 URL을 복사한다. 이렇게 작업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아직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수업만 잘 들어주신다면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 설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마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이것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강의인 2강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2강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잠깐 사이트가 들어가지겠죠? 사이트 설명 드리면서 2강 진도 내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3강과 4강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꼭 해드리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20분이 좀채안 되는 시간으로 끝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몇 번씩 보시면서 오리엔테이션 꼭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